스티븐 블레니 연방 보훈 장관이 다음 주 한국전 참전 용사 36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합니다. 블레니 장관 일행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국립서울현충원과 부산 유엔기념공원,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캐나다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한 묘역입니다. 이들은 또 캐나다 참전 용사를 기린 가평기념공원과 가평전투현장을 방문해 당시에 치열했던 전시 상황을 되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블레니 장관은 연방 외무성이 북한 동향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 연방 정부는 2013년을 한국전 참전 용사의 해로 선포했으며 방한에 앞서 피터 맥케이 국방장관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전 발발 당시 캐나다군 2만 6천여 명이 참전했으며 516명이 전사했습니다.